남자들이 메뉴를 고를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돈가스라고 합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나 지금 약간 소름 돋는데? 나 지금 퇴근하고 가는 길에 돈가스 먹으려고 했거든? 나 지금 약간 뭐지? 이게 독신술인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 둘이 밥 먹으러 갈때 둘이 보통 아무 생각 없이 가면은 맞아. 순댓국밥 먹으러 가거나 아니, 돈가스 먹으러 돈가스야. 가거나 예. 맞아. 둘 중에 그쵸? 하나죠. 거의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남자들의 최애 메뉴가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제육볶음, 돈가스, 돈가스? 그리고 국밥. 맞아. 이렇게 세 개면 저다 끄덕거리고 이렇게 세 개면 남자들 평생 살수 있어 사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진짜 딱 5대장만 뽑아보자면은 그 제육볶음, 뭐 돈가스는 거의 투탑 아, 들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댓국밥 다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다섯 개면 그냥 끝 아니야? 끝났어요. 거기다 뭐 맞아. 별식으로 냉면 하나 정도 추가해주면 뭐, 그냥 뭐 가끔씩 그렇게 아니면 뭐 살지. 고등어구이 뭐뭐 그런 정식 거, 같은 거뭐 한번 들어. 생선구이 막. 그러니까 딱 그렇게 해야 그냥 정말 그렇게 두 개에다 국 그냥 이렇게만 하면 끝인데. 근데 이 남자들이 어쨌든 그 선호하는 메뉴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고기가 있어야 돼. 그렇죠. 고기. 고기가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돼. 맞아. 뭔지 맞아요. 제육볶음도 불 많이 막 흐느게 불로만게. 그리고 그렇지. 돈가스는 기름에다 만약 불 펄펄펄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고기와 맞아요. 불 약간 이런 거. 뭐 이제 국밥은 뭐 사람에 따라서 좀 취향을 뭐좀탈 왜냐면 뭐 수가 물에 있겠죠. 빠진 고기 안 좋아한다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 있기 있어요.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제 뭐 돈가스랑 제육은 남자들 치고 이걸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잘 없던 진짜. 것 같아요. 나 돈가스 싫어해.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 살면서.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남자 입에서 나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돈가스 싫어했는데. 말이 되나? 성립 안 하는 명제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존재할 수가 있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할 수 없네. 이 남자들이 그 20대 30대 남자들, 20대 30대 남자들이 식당에서 가장 선호하는 그 손님 유형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가장 빨리 먹고 가장 컴플레인 없고 맞아요. 가장 회전율 높고 맞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조용히, 그러니까 마치 그 20, 30대 남자 손님들을 야생동물에 비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야생동물에 왜냐면은 그냥 거기까지 가. 먹을 거 던져놓으면은 이렇게 있다가 가고 졸라 잘 먹는데 근데 관심을 주고 다가가려고 하면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식당에서도 이 뭔가 이제 사장님이 막 자주 오시네요 이러면서 막 요구르트 주고 이러면은 부담스러워가지고 발길을 끊게 돼. 가만히 냅두면은 알아서 아, 먹고 맞아요. 맛있으면 계속 오고 맞아요. 과도한 관심을 보이면 떠나가고 맞아요. 웬만하면 컴플레인 안 거는데 한번선 넘었다 이러면 말도 안 하고 다시 안 가기 때문에 아하, 맞아요. 피드백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대. 맞아요. 컴플레인 맞아요. 걸지 하고 않아. 있어요, 지금. 컴플레인 걸지 않아. 맞아요. 아주 어쨌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단순한 남자들. 근데 이제 또 이런 남자들이 와가지고 또 자기 좋아하는 취미 고를 때는 아. 그렇게 까탈 까탈 지랄 지랄 있잖아. 동네 식당에서는 그렇게 뭐 정말 이래도 아이, 그만 저래도 그렇죠. 그만 하고 그냥 뭐 주는 대로 잘 먹다가 그렇죠. 뭐 자기 좋아하는 거뭐 컴퓨터 뭐 그래픽 카드를 골라 뭐 아우. 기타 치는 사람 기타를 아, 골라 끝나지. 뭐 전자 제품 노트북 아, 스펙 끝나지, 비교를 해 끝나지. 그러면은 그렇게 아주 세상 그렇게 온갖 디테일해요. 히스테리 다 진짜 부리고 그렇게 온갖 지랄 디테일해요. 다 하고 다나와에서 뭐 10원 1부터 차이까지 끝까지 다 보지. 다 계산하지. 참 웃겨 보면은 남자들. 정말? 진짜 정말? 세상 쓸데없다. 돈가스 먹고 이따 힐링해야 되겠다. 좋다. 자, 오늘은 라그 사장님이 울트라 초대박 세일 갑니다. 51%에 51%. 이거는 뭐 옛날에 60만 원대에 판매하던 거 오늘 33만 9천 원에 판매합니다. 원래 우리가 그때 얘기했지만 40% 이상의 할인율을 보면 없던 수요도 생긴다. 아, 그렇죠. 이거는 이제 40% 정도면 없던 수요가 생기면 50%면 그냥 사는 50%를 거지. 눈에 본 순간 아무것도 안 하면 손해 보는 그냥 거야. 사는 거지, 그냥 그냥. 사야 되는 거야. 그치. 50%는. 자, 51%.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장님이 이제 없는 수요를 만들어내겠다는 어떤 고육지책인데, 아하. 근데 이게 이 가격까지 내려가면 진짜 엄청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죠? 어마어마하게 매력적이지. 가격이 지금 이거 절반 이상이 딱 떨어진 거잖아. 그쵸. 그 옛날에 그 을밀 때 50% 할인석 있었던 거 알아요? 그게 뭐냐면은 문딱 열고 들어가면 출입문 문을 열면 문 바람이 나를 훅 스쳐 지나갈 만큼 출입문 바로 앞에 있는 조그만 자리가 하나 있었어. 두 명이 맥시멈으로 앉을 수 있었고 거기 자리에서 50%를 이제 하는 게 들어가서 내가 50%를 받겠다고 기다려서 거기 앉을 순 없고 들어갈 때.
근데 다른 자리가 있으면 또 거기를 못 앉아. 이 자리 하나만 비어있다. 그럼 거기서 50%로 할인을 받고 먹을 거냐 아니면 기다렸다 안에 편한 자리로 갈 것이냐 약간 이런 개념이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50%면 없던 수요도 생긴다 그랬잖아. 그렇지. 냉면을 딱히 안 좋아했고 을밀대 냉면이 비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 50% 소식을 듣고 갑자기 그게 그 완전히 인기 상품이 됐는데 저도 그때 한 번 한두 번 정도 운이 좋게 진짜로 전 그 타이밍에 딱 맞아갖고 먹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 너무 행복한 거야. 역시 사람은 공짜를 좋아하게 돼. 50%면 없던 수요가 생긴다. 그렇죠. 50%면 안 하면 손해다. 근데 51%야. 51%야. 무조건이지. 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거야. 오늘은 그냥 쇼핑 홈쇼핑 방송처럼 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트레먼테인 시리즈에 속해 있는 모델이고요. 그 라인업이 이제 중급 정도에 해당하는 모델인데 거의 엔트리급 가격으로 사실 수 있다는 거. 요즘에 그 트렌디함과 좀 거리가 먼 느낌이 있어요. 빨간 그 약간 빨간 벽돌집. 옛날, 옛날 느낌 옛날 2층집 옛날 2층집 맞아 그런 느낌 옛날 양옥집 느낌이 좀 있단 양옥. 말이야 그래서 그때 88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게 이 가격이었으니까 수요가 없었던 거지 지금은 339,000원입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104.5cm 일단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104.5cm 전장 2.05kg 114mm 두께 76mm 구프레 뒤뜰레 드레드넛 솔리드 레드 시더 상판 아프리칸 샤펠레 축구판 글로스 피니쉬 카얀액 다이캐스트 18대1 헤드머신 블랙 그라파이트 웨지너트 43mm 너비 브랑코 로즈우드 지판이고요 지판 공열 반지름 350mm 스케일 길이 650mm 프렛 20 실버 니켈 프렛 그리고 아스트로 라그 프리앰프 장착되어 있고요 브랑코 로즈우드 브릿지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나쁘잖아요. 좋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거야. 되게 잘 사는데 진짜 딱 80년대 2층 양옥 느낌이야. 진짜로. 그렇지. 딱 그 느낌이죠. 사운드 좋잖아. 좋아요. 그죠? 뭔가 약간 그 빨간 느낌 좀 있지 않아요? 매운맛 약간 그죠? 있어요.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떠오르는 사운드다. 진짜 딱 그 느낌이잖아요. 오공화국 기타. 자,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많이 투박해요. 이 사운드가 많이 투박해. 자, 여기서 이제 노치랑 미들 프리퀀시가 있어요. 그래서 미들 좀 줄이고 하이 좀 키운 다음에 노치를 네 로우도 좀 많이 까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굉장히 무겁죠. 약간 가볍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정리하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잡히는데 그럼에도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빨간 맛이 있어요. 그 약간 매콤 매콤한 그 미들의 그 스파이시한 느낌이 안 빠져요. 저런 느낌이 이제 좀 트렌디하다는 거 하고 조금 거리가 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앰프에서 잡으니까 좀 더 잡히네. 네, 이런 사운드가 나오게 되네요. 핑커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이런 거 잘 어울리네요. 약간 그 음팔 떠올라요. 정복이네 집 같은 느낌. 이런 거. 정봉이 집 느낌. 정봉이 네. 집이네요. 잘 사는 집이에요. 아, 잘 사는 집이에요. 맞아요. 옷도 맞은 집. 좋아 좋아. 쌍문동 2층 양옥 사운드. 네.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체크 해봤고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안녕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 자, 그거 뭐 약간 옛날이요 안녕 약간 이런 네, 느낌인데 그렇죠. 네, 듣고 돌아가겠습니다. 뿅.
그렇죠. 네, 추억에 젖는 그런 사운드. 네. 잘 들어봤고요. 자, 요거는 저희가 스쿼드는 바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이게 뭐 원래 걸로 해도 약간 뭐 딱히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너무 그렇죠. 할인율이 좀 높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스쿼드는 패스하고요. 바로 그냥 명호 씨부터 지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인우 씨께서 말씀하셨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50%면 없던 수요도 생긴다. 좋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즘같이 50%면 요즘같이 이 살기 힘든 맞아요. 자기 집 갖고 살기 힘든 이 세상 이 시기에 그 어떤 그 80년대 포근한 그 2층 양옥의 그런 내 집의 그 느낌 맞아요. 얼마나 막 생각만 해도 뭔가 마음이 훈훈해지네요. 마르끼에 댕기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집이 없잖아 요즘에. 없죠 요즘에.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의 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T118DCE 51% 할인으로 만나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T318DCE 요거는 원래 80만원이 넘는 가격인데 814,300원인데 사장님이 또 요거를 이제 앞자리 장난질을 좀 해가지고 399,000원에 끊었어요. 앞자리가 8에서 3이 됐다. 우와, 이거죠. 대단하다. 사장님이 사실 이 장난을 치려고 이걸 이렇게 맞춘 것 같아. 같아. 그런 거 하신 것 같아.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 맞아요. 기만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반값인데 8에서 3으로 가게 만드는 약간 이런 맞아요. 세팅 좋아하죠. 네, 다음 시간에 318DCE 울트라 초대박 51% 세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